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부터 12절 다같이 마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을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나를 밤중까지 계속 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불타오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이렇게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에 드로아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드로아 지역에 머무르면서 주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주일날이 되었을 때 드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드로아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여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바울 사도는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의 열정에 이끌려서 바울 사도는 다음날 먼 길을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전념합니다. 또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몰입하게 되죠. 그리고 졸음까지 참으면서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그들이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이 드로아 지역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죠. 바울 사도는 일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드로아 지역 성도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마귀가 회방을 놓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유두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3층 난간에 앉아있다가 그만 깜빡 잠 졸다가 그냥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서 죽고 말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난리가 났죠. 그때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랍게도 죽은 유두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또 한 번 놀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그 말씀 듣는 시간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나를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위다락에 구두를 많이 켰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건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안고 말하되 떡을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올라가 떡을 빼어 먹고 오랫동안 본 말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사람들이 사랑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한 그들의 모습, 날이 다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는 일에 몰입한 모습,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 말씀을 듣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환경은 녹록지 않은 그러한 환경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환경은 환난과 핍박이 상존하는 사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언제 붙잡혀 갈지 모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내해야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념에 이끌려서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또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도 주고 믿음도 성장시키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산업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죠. 코로나 사태로 불안하고 또 앞길이 막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의 앞길을 잘 헤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중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의 말씀은요, 유두보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본문 말씀을 접할 때 우리들의 관심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냐? 유두고다. 그러면 유두고를 누가 살렸냐? 아, 베드로가 살렸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의 관심이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 또 유두고를 살려낸 바울사도, 이렇게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이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관심이 더 깊이 나아가요. 유두고를 살려낸 바울사도가 어떤 능력으로 살려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사도가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다라는 그곳까지 우리들의 관심이 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곳까지 우리들의 시선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 유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청년 유두고가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다시 살아난 유두고 다시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었죠. 얼마 있다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서 한 줌 흙으로 변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고침받은 병자들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늙고 병들어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계시죠. 유두고를 살려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힘있게 이 코로나 사태를 뚫고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기인 지금은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모임 속에서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조차 없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바빠가지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성경 말씀 읽은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나 바빠서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든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 이거예요. 사람 만나지 말고 모임 갖지 말고 그냥 직장 끝나면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 세상 모임 갖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이리저리 배회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나 혼자 읽으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 날 요즘 산에 김밥 세 줄 사가지고 물 500ml짜리 네 개 들고 배낭에 돗자리 하나 넣고 계룡산으로 올라가. 계룡산에 올라가서 대전시가 보이고 계룡시가 보이는 큰 너럭발 위에 앉아서 김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찬송가도 듣고 성경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 때쯤 계룡산에서 내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위기는 누구에게인가 기회인 것입니다. 코로나의 파도가 다가오면서 코로나 파도에 덮쳐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코로나 파도를 타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와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코로나의 파도를 타고 돈 잘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코로나의 파도를 타고 자기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 코로나 파도를 타고 새로운 세상으로 비상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다. 코로나는 누구에게인가 위기지만 누구에게인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올해 사실은 전교회 수련회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전교회 수련회를 다 취소했어요. 혼자 기도를 제가 하면서 수련회를 올해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수련회 없이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 수련회를 하자. 어떤 수련회를 하느냐? 코로나 거리두기 수련회를 하자.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잘 만드십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수련회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코로나 거리두기 수련회는 지리산 계곡에 가서 아주 시원한 물이 팍팍팍 흐르는 지리산 깊은 계곡에 가서 바위 위에 드문 앉아서 하루 종일 물장구 치면서 바위에 앉아서 성경도 보고 바위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바위에 앉아서 말씀도 암송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그 깊은 계곡에 갔다가 깊은 계곡 바위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저녁 때 집에 오는 게 코로나 거리두기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지리산 계곡에 가서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하루 종일 있으면 뭐 코로나 걸릴 염려도 없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월요일, 화, 수, 목, 금 5차에 걸쳐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1차 수련회 자원자, 그래서 10여 명 지원하면 10여 명 월요일날 갔다가 저녁 때 또 화요일날 10여 명 지원하면 또 화요일날 또 10여 명 계곡에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 거리 두기도 되고 큰 문제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몇 주 후에 광고할 텐데 코로나 거리 두기 수련회에 많이 자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덮쳐와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덮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파도를 타고 멀리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